아시다시피 제가 지금 하는 이런 일들이요. 자신의 뭐 다른 거를 좀 감싸기 위해서라든지 뭔가를 보여주기 위한 그런 행동이 아닐까. 그렇게 의심 아닌 그런 눈초리를 받을까 봐좀 걱정을 한 적이 있었어요. 그런데 애기 아빠가 그러더라고요. 그런 생각하지 말고 열심히 해라. 네가 번 만큼 그 아이들 도와줄 수 있을 만큼 네가 도와주고 네가 시간 날 때마다 할수 있는 일들을 찾아라. 그게 저는 아이 아빠한테 굉장히 고마움을 많이 느낍니다. 그러면 나의 역할은 내가 내 재능을 기부할 수 있다라는 건 내가 연예인이란 이름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관심을 받으면 내가 그 관심을 우리 아이들을 케어하고 스폰하고 또그 아이들을 보러 가면서 이런 현실을 고스란히 경험해 보지 못하신 분이 많으니까 그분들에게 보여줘서 마음을 동요시켜서 이 아이들을 도와줄 수 있는 동기부여를 해줄 수 있다라면 그게 내가 힘이 좀 보탬이 된다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. 아, 그래. 그 내가 할수 있는 일이다. 나할수 있어. 약간 자신감을 얻었어요. 그 다음부터는 그런 생각 안 하고 좀더 열심히 하기로 하고 계속 스케줄을 만들 때마다 1년 스케줄 안에 저희 봉사활동하는 스케줄을 이제 딱 넣습니다.